네, 안녕하세요. 저희는 2022학년도 시립대학교 시각디자인과에 합격한 한세우, 김로영입니다. 와~ 붙었을 때 못 볼 것 같아서 엄마한테 봐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그냥 떨어졌어 이러면서 핸드폰을 던지는 거예요. 3초 뒤에 붙었다고 해가지고 울었습니다. 제가 고3인데도 불구하고 수학을 너무 행복했고요. 장학금도 타게 돼가지고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정말 행복했습니다. 제 실물은 DNA 이중나선이랑 진화가 나왔는데 다윈의 진화론 그 그림이 딱 떠올라가지고 계단이라는 발상을 기반으로 해서 DNA 이중나선으로 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점점 진화하는? 저는 원심분리기라는 걸 알았는데 표현을 하고 싶어서 DNA 이중나선을 추출하는 모습을 그렸고 유전병 치료 같은 거를 이제는 치료 가능하다는 그런 타겟을 잡아 그려보았습니다. 개인별로 학생 성향, 강점 같은 거를 되게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전략적으로 학교를 잘 가게 된 것 같아요. 그림 그리면서 이해 안 가는 거나 잘 안 되는 게 있을 때 다른 학원에도 다녀봤지만 다른 학원은 그냥 말로만 설명해 준다든지 이해 못한 채로 넘어간 적이 많았는데 스윗쌤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옆에 앉아서 맞는 시범도 보여주시던 게 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시립대가 14명을 뽑는데 저희 학원에서만 2명이 됐잖아요. 저희 학원은 약간 우르르 써가지고 2명이 뽑고 이게 아니라 소수가 써가지고 소수가 거의 다 합격하는 그런 케이스가 원래 많았어가지고 전략적으로 좀 잘 짜주셔서 이제 면접 준비도 따로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그것까지 학원에서 다 해주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먼저 그림 설명하고 왜 우리 학교를 선택했는지 사회적 기여 이런 거를 물어보셨는데 선생님이랑 준비했던 것들이 다 진짜 그대로 나와서 엄청 긴장했었는데 막상 앉았을 때는 생각보다 편하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. 1차에서 성적이 석거리로 통과를 해서 2차가 되고도 걱정을 했거든요. 35%나 들어가니까 성적이 면접 준비에 만점을 받겠다 하고 그래서 학원에서 엄청 도와주셨고 카메라를 앞에다 놓고 그 앞에서 선생님이 질문해주면서 실전처럼 이렇게 하는 연습을 했는데 그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다리 떠는 애들도 있었고 말 앞에마다 막 그런 실수들을 고쳤던 것 같습니다. 계속 보면서 예전에 업사이클링이라고 디자이너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윤리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? 네, 저는 예전에 봤던 광고 중에 기억나는 거를 얘기했고 그 일도 나중에 하고 싶다고 마무리 지었던 것 같아요. 면접장 들어가면 엄청 큰 대기실에 목걸이 걸고 들어가가지고 대기를 하거든요. 근데 너무 긴장돼가지고 청심환을 가져갔었는데 너무 일찍 먹어서 그게 효과가 다 사라져가지고 아니, 여러분들은 꼭 청심환을 30분 전에 오시기 바랍니다. 이제 정시하면은 또 다시 면접 보는 학교들이 많을 텐데 떨릴 때는 청심환을 30분 전에 오시기 바랍니다. 다 같이 화이팅!